예. 그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101 쪽입니다. 예,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예, 음에 대한 거, 뭐, 의의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음의 분류가 나와 있죠. 상업음과 금융음이다. 일반적 우리가 상글의 상에 발행한 음을 우리가 상업음이라 부릅니다. 물론 진성음이다. 일반적 음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음을 우리가 금융음이다.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음을 받고 주고받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융통음이다 또는 금융음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음을 발행해줬다. 그러면 이제 음차익금이라 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음 받았죠. 그럼 음대여금이라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문제풀이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안 나오는 겁니다. 약소금과 환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3번에 보면 이자보험과 무이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자가 붙는 거, 이자가 없는 걸 우리가 무이자라 하고 네 번째 보시면 회계상의 음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음의 배수량도가 나오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이제 음의 할인도 말씀드리고 배수량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죠? 물건을 사고 상품을 사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나서 음을 발행해 줬다. 그죠? B한테. 그 B라는 사람은 또 C한테 물건을 사고 나서 음을 발행해 줬다. 이 음을 A로부터 받은 음을 C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은 음을 넘겨주는 거, 우리 이걸 배수양도를 하는 겁니다. 또 C라는 사람은 D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나서 P로부터 받은 음을 넘겨주죠. 그죠? 음 뒷면에다가 그 김영달인해서 서명해서 넘겨주는 거. 또 E라는 사람이 있으면 E한테 또 물건 사고 나서 넘겨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예 말하면 수치는 E죠. 근데 E가 은행에 이제 결제일날 가져가서 돈을 결제받으면 모든 거래 끝나버리는데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지급을 거절당했다 바로 뭐가 되죠? 부도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러 가야 되죠, 그죠? 누구한테? 예, E는 누구한테? D는 D한테. D는 그러면 누구한테? C한테. 그래 가는 게 아니고 E라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한테라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우리가 소구하다 이랍니다. 역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소구. 그럼 청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배서인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행인이죠. 배서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수취인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의 배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의 신용도는 높겠죠, 그죠? 왜? 받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즉, 음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거쳐왔던 음이 더 좋은 음이다.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가 배수양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이제 배수양도는 이해하셨고 음의 할인도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 교재 이제 102 쪽을 한번 보세요. 예, 102 쪽에 보시면 음의 할인 나와 있죠. 할인. 예. 방금 제가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좀 말로 다 설명드린 건데 그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래. 그에 보시면 또 기본 문제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 기본 문제 예제 있죠. 그죠? 음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한, 자, 여러분들 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그 연습장과 그 가지고 있죠. 계산기하고. 예.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딱 표시하세요. 뭐 사람 눈하고 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눈두 개, 입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요거는 몇 개월짜리죠? 예, 1년이네. 이거는 1년짜리 음인데 할인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죠? 6개월이다. 6개월이죠. 어떻게 하면 딱 이제 감잡히죠, 그죠?
요건 어떻게 하죠? 받아야 되고 줘야 되잖아, 그죠? 받을 돈 얼마고 실수고.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자, 액면 얼마입니까? 예, 100만 원이죠? 예, 액면 100만 원에 이자율은 10%입니다. 그죠? 0.1이고. 그런데 1년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10만 원. 그럼 이제 100만 원에 요 이자 10만 원 받아야 되니까 만기에 받을 돈 얼마? 1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만기에 받을 돈 110만 원 있는데 요 만기에 받을 돈 110만 원에서 6개월씩 빼야 되죠. 그죠? 그 6개월에 대한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12%죠. 0.12 곱하기 12분의 6. 아시죠? 그럼 딱 보면 아, 요거 약분 되는구나. 6, 1은 6, 6, 1은 6. 아, 단위수 맞춰 주마. 6만 6천 원. 66만 원 아니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6만 6천 원이다. 그럼 이제 110만 원에서 요거 빼야 되잖아요. 빼고 나면 받을 돈 실수금 얼마죠? 103만 4천 원.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개. 자, 항상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무슨 손익? 예. 처분 손실과 이익. 또 하나는 뭐죠? 단기 손익이죠? 단기 손실과 이익인데, 손실은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죠? 요거 먼저 할게요. 보세요. 단기 손익. 예. 액면 100만원짜리인데 받은 돈이 얼마? 103만 4천원 받았잖아. 더 많이 받았죠? 이익 받네. 그죠? 3만 4천 이익 받다. 자, 이번에는 손익이죠. 그죠? 처분 손익. 요거 비교하자 그랬습니다. 요렇게. 근데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요게 요겁니다. 그죠? 두 번째 처분 손익. 요게 준도이니까. 이거는 10만 원, 요거 6만 6천 원, 요거는 6개월이고, 요거는 1년이니까, 요걸 고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6개월이 얼마? 5만 원이죠. 5만 원 줘야 되는데, 6만 6천 원 줘. 더 많이 줘버렸잖아. 얼마 더 줬습니까? 1만 6천 원더 줬죠. 그죠? 손해봤다.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묻는 게 뭐죠? 처분 손실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얼마? 그렇죠. 1만 6천 원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요거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항상 요거 음에 대한 할인율 문제 나오면은 실수금과 처분 손익과 단기 손익 세 개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아시고 같이 이제 알고. 벌써 이렇게 문제 몇 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 생기죠. 그죠? 요 정도 문제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복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기본 상황을 문제 풀이도 할 거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그것도 풀이할 거고. 또 이제 금년, 내년이죠. 2021년에 대비해서, 주택관리자 대비해서 24회죠. 그죠? 예, 대비한 예상 문제. 또 동형.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강의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 10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음의 부도. 부도 아시죠? 그죠? 은행으로부터 직업 거절당했다. 그러나 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도는 이런 거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자, 내가 음이 있었는데 이 받을 음이 있었죠, 그죠? 예를 분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받으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매출 또는 상품입니다. 그죠? 팔고 을 받았는데 이게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받을 권리가 없어졌잖아. 그죠? 없어지고 부도가 났으니까 돈못 받았잖아. 그죠? 무슨 음? 예, 이때 이걸 부도음이라 해야 합니다. 부도음. 그럼 요 계정은 무슨 계정일까요? 비용일까요? 자산일까요? 예, 요거는 자산입니다. 이상하다. 그죠? 왜? 부도가 났는데 왜 자산이냐? 요거는 왜냐하면은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직업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제 돈 받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그때까지 이제 받을 때까지 이제 부도음이라는 이제 이 권리는 없어졌지만 다시 권리가 생겼죠, 그죠? 이 그러면은 요 부도음이라는 요 돈을 받게 되면은 하고 다음 당좌예금. 만약 못 받게 됐다, 그죠? 뭐죠? 그렇죠. 손실, 그죠? 요거 대손상각비, 손상,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 이때 만약에 장부에 충당금 있더라, 그러면 손실충당금, 그죠? 또는 대손충당금 하고 또, 그죠? 손상차손, 대손상각비. 그 개정은 헷갈리지 마세요. 대손상각비나 손상차손은 같은 말이고, 대손충당금이나 손실은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충당금이다 하면 아시네요. 이렇게 비용,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산 계정이다. 만약 우리가 어음이 보도났다, 부도음 무슨 계정이냐? 자산 계정입니다. 수표가 보도났다, 부도 수표도 자산 계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는 외워서 하나. 아, 부도음은 자산 계정이다. 부도 수표도 자산 계정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103쪽 아래 보시면은 매출 채권의 손상 쪽은 대손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다 했죠, 그죠? 다 했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107페이지, 107쪽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기타 채권이죠, 그죠? 기타 채권 계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기타 채권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기타 채무죠, 그죠? 요 반대는 채무가 될 겁니다. 계정감을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예. 그이 외의 계정들 받을 권리금을 모두 기타 채권을 하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뭐가 있죠? 그렇죠. 대여금이죠. 대여금, 그죠? 또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성급금. 뭐안 받았다. 미수금, 뭐죠? 예, 이런 겁니다. 또 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송을 청구하다, 미결산 또는 뭐 가지급금, 미결산 또 있습니다. 뭐 선대금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있다, 그죠? 이런 계정이다. 그럼 반대가 채무죠. 대여금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차입금. 성급금의 반대는 선수금. 미수금의 반대는 미지급금, 가지급금의 반대는 가수금. 이거는 뭐 반대란 말도 안 쓰지만 그냥 예수금 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왜 세금 떼고 받잖아, 원천징수 월급 받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소득세 예수금, 그죠? 의료보험료 예수금, 뭐 국민연금 예수금이라 미리 떼는 거 아셨죠? 예수금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계정들인데. 이 계정들, 자, 한번 보세요. 대여금이나 선거금이나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이나 이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계정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셨죠? 낼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나와요. 제가 아예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고, 나올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아시겠죠? 요 확률이 적다. 나올 확률이. 그, 요, 말, 뜻만 하시면 돼. 이건 뭐고? 돈 미리 줬다. 이거 계약금 좋은 거. 이거는 안 받았다, 그죠? 근데 요거는 안 받은데, 뭐, 이것도 안 받은 건데. 그, 요거와 요걸 좀 비교하시면 되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팔고 돈안 받았을 때.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 뭐, 비품을 팔았다, 금을 팔았다 하면 이 계정 씁니다. 미수금. 그래서 요거 하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요걸 하나 좀 구분해서 꼭 이해하세요. 예상 매출금과 미수금 계정. 그럼 마찬가지, 그죠?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입금 계정과 미지급금 계정. 근데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뭘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이다. 이걸 또 뭐라 하죠? 매입 채무.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자주 반복하세요. 예, 반복. 반복해서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이게 나오는 이건 같은 말이다. 이건 같다.
아셨죠? 예. 요거는 반드시 뭐죠? 그렇죠. 상품을 팔고 안 받은 거잖아. 그죠?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상품 이외다. 그 차이점입니다. 건물을 팔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라도 안 받았죠? 그건 뭐죠? 미수거래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샀는 거고,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아셨죠? 이외에 이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고 나서 대금은 뭐 연말에 지급하겠다는 뭐죠? 미지급금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뭐 월말에 지급하겠다는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만이 나오면 항상 요계정 쓰고. 아셨죠? 요계정 쓰고. 상품이 아닌 말 나오면 돈안 받아 하면 요계정이 요거는 미지급금. 물론 이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 요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 기타 채권 이거는 무슨 계정? 당연히 자산 계정이고 이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죠. 그죠? 이 계정들은 부채 계정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부채. 위에는 자산이고. 아시겠죠? 그죠? 그요 계정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계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계약금이죠. 그죠? 계약금을 줬다. 요거는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이거죠. 그죠? 받은 거고. 그요 계정들은 요 가짜 쓰잖아요.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로 줬다, 가짜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은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 어디에 나갈지 명세가 그 금액이 불확실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사원한테 여비를 의림해서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출장을 보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림해서 한 50만 원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런 게 가지급금입니다. 어디에 만약에 출장 어디에 직원이 나가자 나갈 때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돈을 미리 좀 의림해서 지급하죠. 그걸 우리가 가지급금이라 이랍니다. 요즘은 뭐 출장 가는데 그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그 직원들 그 규정이 있죠. 그죠? 다그 직원 규정이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출장 가면은 식대가 한끼 얼마, 뭐 숙박비 얼마 다 계산이 딱 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알아서 뭐좀 전략에 써도 되고, 예,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예, 그죠? 예, 나머지는 맞아. 입맛 포기하기도 하고. 옛날 다 그랬으면, 그거는 뭐 출장 그거는 딱 나오니까 그 돈만큼만 쓰면, 나머지 돈 필요하면 자기 돈 쓰는 거고, 나오면은 뭐 그냥 반납 필요 없습니다. 그 일반 회사, 조그만 회사,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 회사는 쓰고 나면은 뭐 그게 다 적어줘야 돼.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결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 계정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가수금이라는 거는 받기는 받았다. 돈은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수 없는 거. 이게 어느 돈인지 무슨 명세로 들어왔는지 알수 없는 거. 이거 우리가 가수금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짜 계정이죠. 요런 거는 우리가 뭐 소송을 내가 제기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다. 이게 미결산이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미리 받았는 거. 소득세 예수금. 대표적인 겁니다. 소득세 예수금. 아시겠죠? 그죠? 뭐, 우리가 월급받아 떼는 돈 있잖아. 그죠? 월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고용보험,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금 계정. 예, 이게 부채계정이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계정의 쓰임 정도만, 요거는, 예. 요건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쓰임도 아시고, 이 계정은 나오면 자산이다, 부채다 하는 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계정은 자산 계정이다, 이거는 부채 계정이다, 자산은 차변에 있고, 부채는 대변에 있다, 그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교재 한번 보십시오. 107페이지 보세요. 예, 대여금과 차입금 나오죠, 그죠? 대여금과 차입금. 그래서 그건 이해하셨죠? 그죠? 돈 빌려주면 대여금이고 빌려면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예제를 한번 보세요. 예제를 보시면은 훨씬 더좀더 이해가 되죠. 1월 1일 보시면은 현금만을 대여줘 빌려줬습니다. 아래 분기를 한번 보세요. 현금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대여금. 두 번째 그 원금만을 내가 돌려받으면서 이자천을 포함하여 현금 10,000을 받아서 예금했다. 당좌예금 10,000원, 대변의 대여금 10,000원, 이자 수익 1,000원. 그리고 2월 1일 날돈 빌려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2만 원이고 대변의 차입금 2만 원.
그리고 차입금 2만 원 내가 상환하면서 이자 2천 원 포함하여 순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입금 2만 원, 이자 비용 2천 원, 그리고 순발행했으니까 당좌입금 2만 2천 원 되겠죠. 그죠? 예. 또 넘겨보실까요? 2번에 보시면은 108쪽입니다. 상품 이외라 그랬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보았습니다. 4월 1일 날, 보유 중인 장부 금액 만 원의 토지를 B사에 만 2천 원에 팔았다. 대금 10일 후에 받기로. 이게 바로 뭐죠? 미수금. 그죠? 대변의 토지와 처분이익. 그리고 토지 매각 대금을 받아 예금했죠. 그럼 미수금 받았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죠? 대변에 보내버리고 차변에 당좌예금.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운반구 돈안 줬죠? 미지급금. 그죠? 차량 운반구 대금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미지급금, 당좌예금.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선거금과 선수금입니다. 계약금이죠. 그죠? 그 17번 아래 기본 예제 보세요. 상품 2만 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은 분기가 회계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 아니죠. 그죠? 계약금으로 5천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선거금, 대변의 당좌예금. 두 번째, 4월 5일 날 물건을 이제 인도받았습니다. 그죠? 상품을 인도받고, 그 선거금 5천은 제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당좌예금 됐죠. 그리고 상품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만원 받아가지고 예금하다 그러면 당좌예금 만원이고 선수금 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품 3만 원 이제 보내줬죠. 상품 팔았다. 대변의 상품이고, 선수금 제하고 나머지 예금했다.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예,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실제 현금의 수수가 있었 아, 현금 수수가 있었지만은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짜 계정, 가계정이라 합니다. 예. 그 4번에 4월 1일 날 지방 출장비로 만을 지급하고 돌아오면 정산한다. 그죠? 그 가지급금 현금. 두 번째 종업원이 내용을 알수 있는 금액을 받아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고 가수금이고, 그죠? 4월 7일은 그 4월 1일에 이제 그 역분기가 되겠죠. 그죠? 그 여비가 이제 출장 같은 여비를 정산했습니다. 그 현금 들어왔, 2천 원 나머지 여비교통비고 대변의 가지급금이고, 지난번에 보냈던 그 명세를 알수 없는, 그죠? 돈 15,000원은 받으름 대금 받았다 그랬으면 차변의 가수금이고 대변의 받으름이고. 그리고 5번에 예수금 하는 거는 우리가 원천징수라 그랬습니다. 원천징수다. 그래 아시면 되겠죠. 그죠? 예. 뒤로 한번 보세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건세 그랬죠. 갑종이랍니다. 근로소득세.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죠. 을종 근로소득 해냈는데 이걸 우리가 갑종,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을종이랍니다. 갑건세라 하고, 그냥 또 소득세라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갑건세 또는 뭐 소득세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금 나오죠. 그죠? 소득 예수금. 예수금을 납부했으면 차변 예수금이고, 대변에 현금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기타 채권 채무까지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 이래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예, 보세요. 우리가 장기성 채권 채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5년 후에 받기로 한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요게 이제 현재 가치죠. 그죠? 현재 가치. 이걸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이걸 명목 가치다. 미래 가치를 명목 가치다. 요걸 우리가 현재 가치다. 실제 가치를 말하죠. 그죠? 현재 가치. 그 장부상에다가 나타낼 때는 이걸 나타내야 돼요. 내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 빌딩을 팔았는데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다. 그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1일에 팔고 100억에 팔았습니다.
100억에 팔고 그 대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돈을 이거 아예 안 받았으니까 받을 돈이 있잖아, 그죠? 미수금 맞죠, 그죠? 미수금 아직 이거는 뭐 건물 팔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잖아, 그죠? 미수금인데 1년이 넘는 걸 무슨 미수금? 예, 이렇게 표현 장기 미수금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계정인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장기 미수금 100억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이 돈을 언제 받죠? 5년에 받기로 했잖아. 그 이래 적지 마라 이겁니다. 어떻게? 오늘 현재 가격으로 적어라. 오늘 현찰 오늘 받는다면은 그 가격으로 적어줘라 이겁니다. 그걸 뭘 안다? 현재 가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현재 가치를 하는데 우리 요걸 표현할 때 요걸 이제 좀 어려운 말 씁니다. 예. 현재 가치 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지금 바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혼돈이 생기니까 일단은 제가 보세요. 그럼 5년 후에 받기로 한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요거 하고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죠? 매년 100만 원씩, 매년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내가 500만 원이잖아, 그죠? 500원인데, 요걸 오늘 받으면 얼마냐? 네, 요두 가지 경우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금액이 절대 이거는 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우리 회계원에서는 한거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회계학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두 가지 모양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때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하면 얼마냐 이거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는 매년 받는 돈 100원을 500원을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예, 이때 요거에 대한 요걸 우리 현재 가치를 하고 아셨죠? 요때 요걸 뭐라? 요것도 현재 가치죠, 그죠? 예, 현재 가치입니다. 맞아요, 현재 가치잖아, 그죠? 현재 가치. 요거는 우리가 연금 현재 가치를 합니다. 매년 받으니까. 요말 쓰죠. 연금 현재 가치. 자, 이때, 그러면은 요거는 이러합니다. 예, 보세요. 요 500원에다가 곱하기 이래죠. 요거는 100원에 곱하기. 자, 잠깐 여러분들, 예,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584쪽입니다. 교재, 제일 뒤쪽이죠. 584쪽을 한번 보세요. 584. 제일 뒤입니다. 부록. 현가표라 보이죠? 그죠? 여기 현가표 584쪽에 보시면은, 예. 이게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5년이고, 여기 우리가 매년 이자율은 뭐 10%를 하겠습니다만 쉽게, 그죠? 여기도 매년 이자율은 10%다 해서, 가정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현가표를 보세요. 요 경우에 기간 5년과 10% 한번 찾아볼까요? 기간 5년 밑으로 5년 나오죠, 그죠? 그10% 한번 찾아보세요. 예, 0.62092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마주치는 거, 그죠? 0.6209 막 너무 기니까 두 자리만 하겠습니다. 0.62 이렇게. 그 얼마죠? 310원이다. 요게 현재 가치입니다. 요 가치요. 요게 310원이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밑에 요는 500, 바로 옆에 겁니다. 585쪽입니다. 예. 그 뭐가 있습니까? 연금 현가표 나오죠, 그죠? 연금. 매년 지급하는 우리가 연금이라고 봅니다. 연금. 매년 받는 거 또는 주는 거. 그 5와 10% 보세요. 마주치는 거. 3.79079 찾았습니까? 그 3.79다, 그죠? 아, 요거는 3.79. 하니까 얼마? 379원이잖아요, 그죠? 요게 요돈입니다. 379. 요걸 우리는 뭘 하느냐?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라 합니다. 현가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아, 요게 주어지거든요. 아, 여기다가 요거 표현. 요걸 뭐라 하죠? 현가 개수라 부릅니다. 요걸 연금 현가 개수라고. 자, 다시 요 숫자를 뭐라 한다? 예. 현가 개수라 이래 부르고
요것도 현가 계수인데, 현가라 하는 거는 현재 가치, 그죠? 1원에 대한 숫자 계산입니다. 요게 뭐냐? 1원을 5년 후에 받을 돈,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0.6이란 말은 뜻입니다. 요거는 뭐냐? 매년 받을 1원. 매년 1원씩 오늘 5원이잖아, 그죠? 5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 3원 79전.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 그렇죠. 연금 현가계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요표 이용하는 거. 앞으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가 부채에 가면은 사채 계산할 때또 이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 현가계수와 연금 현가계수. 표 보는 방식만 아시면 되지. 그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주어집니다. 외울 수도 없는 거, 그죠? 요게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표는, 표 보는 방법만 아시면 요게 주어집니다. 5년과 10%의 현가계수는 얼마다? 5년과 10%, 이자율 10%의 연금현금계수는 요거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거 우리가 적용만 할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잠깐, 예, 돌아와서, 예, 그, 이제, 그, 예, 111쪽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비용 문제는, 그, 막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 풀어드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111쪽에. 300만 원을 500만 원에 팔았다. 그죠? 300만 원, 원가 300만 원을 원가 300만원짜리를 이거 팔았는데, 500만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익이 200만원이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지금 원가 300만원인데, 거기 보세요. 조건이, 대금 결제는 5년 후에 받는 조건이죠. 5년 후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요 원가 요걸 요래 팔았지만, 5년 후에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0%죠, 그죠? 5년과 10% 현가에서 얼마? 0.6이죠. 이게 현재가 얼마? 3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요래 팔았다 이거면 이거 얼마? 그렇죠, 10만 원 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건 10만 원이다 이렇게. 예, 다음에 예, 이거 보시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조건이 다릅니다, 그죠? 원가 100만 원짜리 요래 팔았는데 요걸 이제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럼 매년 100만 원 받으니까 5와 10%의 연금 현가계수는 3.79죠. 3.79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 379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요걸 요래 팔은 걸로 보니까 이게 얼마? 그렇죠, 79만 원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하는데 요래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번 시간에. 이걸 그러면은 우리는 장부상에 나타낼 때 이래 나타냅니다. 보세요. 예. 우리가 재무제표에, 네, 아까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장기 미수해도 되고, 예, 장기, 우리가 상품이 아니면은 미수금이고, 상품은 뭐죠? 매수 채권이죠, 그죠? 상품이면 요겁니다, 그죠? 매출 채권이고. 매출인데 500원이잖아, 그죠? 500원인데 요거의 현재 가치는 요 310원이다. 요렇게 되잖아, 그죠? 500원인데 5년에 받을 500원인데 오늘 받는 310원이죠. 그러면 190원만큼 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르느냐? 현재 가치, 아이고, 아이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이랍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현재 가치로 이걸 할인했다. 쉽게 말해가 다시 환원시키다 이런 말, 이런 식이겠죠, 그죠? 할인했다. 할인하니까 요 차이 금액이 190원 생겼다. 요게 말하면 5년 후 돈이고 요건 현재 가치잖아. 요거 차이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그 차이 금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표시하면 요렇게. 아, 요거는 명목 가치라는 거고, 여기 뭐죠? 현재 가치, 요 차이를 요렇게 표시합니다. 원래 이게 대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해서, 요기서 빼는 거죠. 그래서 요 계정을 우리가 어떻게, 요걸, 요 계정에 요 금액을 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평가했다, 이래서 평가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뺐죠?
차감적 평가 계정. 다 표현하면은 더하는 거는 부가적 평가 계정이랍니다. 부가 더한다 뜻이죠, 그죠? 그 요거는 차감적 평가 계정. 나중에 우리 사채할 때 사채 한인 발행 차감은 차감 빼는 거고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 평가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요 계정. 또요 계정이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건물 나오죠,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하죠. 그 감가상각 누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계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평가계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요 이론 부분은 예, 제가 평가계정, 어떤 걸 평가계정을 한다 하는 이런 거다 제가 이론 정리해드릴 거니까 우선 이렇게 하나, 요 평가계정이라고 하는 말 한번 이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예. 자,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보세요. 110페이지 보세요. 그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에서 쭉 내려가서 그 전부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장기라는 거는 1년 이상이잖아, 그죠? 1년 이상은 모두 장기라 하는데, 그런데 아래 그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장기인데 현재 가치로 평가 안 하는 거, 그죠? 그게 현재 가치 평가 제외된다 이 뜻입니다. 장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전세를 들어갔는데 우리 전세권은 보통 2년이잖아, 그죠? 전세 보증금만 1억 지급했습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 안 한다 이겁니다. 요게 뭐냐? 요게 뜻이 이자입니다. 이자. 요 사이에 5년에 받을 돈, 오늘 봐, 요 사이가 바로 이자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자. 요게 뜻이, 내용이 뭐냐? 이자입니다, 이자. 예. 요게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그래,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예, 전세 보증금은 이자 안 받죠? 그래, 한지하철, 이거 평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보증금 나오잖아, 그죠? 내가 계약금 미리 줬다고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그리고 또 이연법인식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보증금, 장기선거금,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다. 그죠? 요 계정들은 현재 가치 평가에서 안 한다, 제외된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예.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과, 예, 채무 요 관계해서, 계정 과목에 대한 이제 설명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이건 자꾸 이제 되풀이됩니다. 현해주 외상권,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죠. 지금 우리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죠?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지금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상품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건물로 가겠죠. 그러면 기타.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의 몇 프로? 예. 50% 이상.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이론 부분 안 했습니다. 그죠? 뭐 회계의 목적 이런 거, 그죠? 예. 그런 거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50%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할 차례입니다. 상품.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아, 오늘 아니라 다음에도 할 겁니다만, 다음 시간에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